표적과 증거가 나타나는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유언이 뭐였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이 두 마디가 예수님의 마지막 정말 유언을 딱 요약한 말씀이 이 두 문장입니다. 그들이 다락방에 가서 열심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에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었고 그들은 영과 혼과 모든 육신의 모든 육성과 그들의 모든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주 비겁하고 겁이 많았던 베드로는 정말 담대한 사람이 됐고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임하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의 손을 좀 나으리라. 이런 표적 다섯 가지를 약속해 주셨죠. 근데 이 표적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권능을 받으니까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니까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병고침을 받게 되고요. 가는 곳곳마다 모여서 예배를 때마다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뱀을 집어올린다. 이것은 바로 유혹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과 마귀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뭐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독을 그들이 마십니까? 사도들이 그때부터 핍박당하고 매맞음 당하고 고통당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말도 못한 많은 세상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피해를 입었지만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입고 우리가 무장하고 깨어있으면 사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참 그렇게 안 되잖아요. 조그만 말에 상처받고 조그만 일에 화나고 조그만 일에 마음 상하고 조그만 일 보면 또 근심하게 되고 작은 일이 얼마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고 바람만 나는 겨와같이 요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성령으로 정말 충만해진다면 사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이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죽음이라면 담대히 그것으로 죽음의 현장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 또 그리고 마띠아라는 사람 가룟유다는 가고 마띠아라는 세 사람을 제자를 뽑았죠. 12명의 제자들과 또 그 다음에 나머지 108명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모여서 120명이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요 또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그대로 또 해야 되는 명령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은 주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되고 또한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많은 제자들이 그때부터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주님은 그 인근의 나라들만 가셨잖아요. 지금 뭐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은 나라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너희가 나보다 같은 일을 하게 되지만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런 기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죠. 맨 처음에는 어떤 것으로요? 기도의 능력으로 이제 부흥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은 사람들을 모아주시는 것이죠. 모이는 곳에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으로 이 사람은 나면서 걷지 못하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이게 참 불편한 얘기예요. 그냥 나면서 앉은뱅이에요. 지난 성경에 앉은뱅이에요. 이 앉은뱅이를 사람들이 메고 나서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고침으로 인해서 놀란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야말로 정말 샘플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유명인사가 이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다리가 오그라붙고 발가락이 오그라붙은 이 사람 항상 서보지도 못하고 누워있고 사람들이 옆에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나와서 돈 좀 몇 개 주면 먹고 살았던 이 거지 안진뱅이가 깨끗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오랫동안 이렇게 유명인사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얼굴을 사람들이 보게 하고 성전미문에 매일 나와서 함께 하면서 아, 저 사람 저 맨날 그거라는 그 유명한 거지구나 안진뱅이구나 그렇게 얼굴을 다 알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이곳으로 지나가셨어요. 예수님도 성전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봤단 말이죠. 예수님 생전에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실 때 그 분명히 그것을 봤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래니까 베드로와 요한 안진뱅이 이 세 사람을 맞아 트리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보면은 때가 되면 뭐든지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맨날 기도하는데 안 될까요? 매일매일 하는데 그런데 안 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하늘께는 지금 신학하시는 분 없지만요.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또 하늘께 금요일 날도 오고 또 저한테 상담 받으러 와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신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맨날 만날 때 소리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무슨 신학이냐고 뭐 어떻게 잘못 받은 거 아니시냐 막 이렇게 말하는 때가 있어. 그럼 아니라고 분명히 신학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은 그때는 왜 말씀 안 하셨냐 이거예요. 그때는 왜 말씀 안 하셨냐 이거. 하나님은 역대가 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종이라고 찍어놓은 사람이 있냐. 어느 때 가서 갑자기 하나님의 종으로 쫙 턴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내일 일은 오늘 뭐 하나님은 어느 때 갑자기 나타내셔도 우리 삶을 바꿔놓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뜻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거 항상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도 좋은 것이에요. 윤동주의 새로운 길, 나의 길 뭐 이런 시가 있죠. 나의 길, 새로운 길.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갈 나의 길. 그 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아, 우리 길은 하나님께서 항상 예배해 놓으신 길이 있고 오늘 평탄하다 그러던 내일 또 꾸불꾸불한 산길을 정말 그런 험한 길을 갈 수도 있고요. 내일 또 굉장히 또 그런 길을 가다가 그 다음날 또 밝은 또 신장로로 탄 그런 대로로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주님께서 그냥 역사 따라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이미 충만히 받았습니다. 충만히 받고 그리고 오늘 보면은요 기도하러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기도하러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관습이 풍습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9시가 3시죠 그 다음에 12시가 6시죠 그 유대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고 바로 9시는요 오후 3시예요 예수님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예? 모르세요? 아니 12시인데 요새 현대 타임으로 하면 12시인데 날 12시에 정말 아 3시 돌아가서 12시에 예수님 막 땅이 그냥 꼼꼼해지면서 막 흑암이 덮이면서 막 그러기 시작을 했죠. 빛이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몇 시예요? 이스라엘 사람 시로 네 예수님께서 이제 9시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또 9시 시간이에요.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는 이제 너무나 덥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쉬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기도하러 많이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같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이제 올라가죠. 아침에도 기도하고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엘리야도 하루 세 번씩 저녁 소제 드릴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거든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것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 저 기도합니다. 특히 남자분들 어떻게 기도하세요? 저요 하루 종일 기도해요. 저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 좀 더 하시랍니다. 아니 제가 하느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시는데요? 제가 뭐 일하면서도 기도하죠. 뭐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죠. 하루 종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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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기도하세요? 도와달라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는 주로 급한 기도, 도와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없다 그래요. 그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시간을 꼭 기도는요 무릎 꿇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있고 나머지 시간에 기도를 일하면서 기도하고 무슨 다른 거 뭐 또 무슨 중요한 뭐 사람을 만나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럴 수가 있지만은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인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 기도생활에 잘못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은 꼭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밤을 세워서 기도하시고 조용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고 항상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는가. 다락방에서는 능력을 받았지요. 여러분 다락방에서 능력 받았잖아요. 2장 보면 엄청난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방언을 하고 막 그냥 굉장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받고 나서 그냥 받은 것으로 끝나야 됩니까? 여기서는 성령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우리 막 손 들고 난리치고 뜨겁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잘 참석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표적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기도가 뭔가 생활에 잘못됐다는 것을 그리고 몸만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정의 신앙이 있잖아요. 말씀을 많이 알아서 지적인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적인 신앙은 마음이 뜨거워서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에 정적인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는 의의 신앙은 뭐예요? 행동하는 신앙이죠. 우리가 나서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을 바로 지정의 신앙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 온전한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이라 할 수가 있어요. 말씀만 많이 알고 기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 이거는 머리만큼 감수나 갈 수 있죠.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뭐예요? 혼자 뜨거워서 혼자 그냥 난리치는 울리는 갱가리 소리나는 뭐 같은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엔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면서 그냥 벽을 문이라고 차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 나랑 함께 하시겠지 그리고 무조건 함께 하실 거라 믿고 무조건 그냥 일을 하려고 문을 차지만 절대로 되지 않고 내 발만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지정의 신앙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우리 하늘께 여러분들 같이 이미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요. 주님 안에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구나. 그 다음에는 뭐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우리가 삶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증거하시는 일이에요. 선교하시는 영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형이 바로 성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받고 기도는 매일 하고 매일 다락방에서 앉아가지고 마가 다락방이 되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또 우리가 뭐든 인간관계에서 표적이 하나도 나타나지 못하고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남을 살린 일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앉은뱅이나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알아야 돼. 여기서 말하면 앉은뱅이가 성전미문에 앉아가지고 앉은뱅이가 그 다음에는 구걸을 하려고 왔죠. 그 사람이나 앉은뱅이를 바라보는 사람들 다 똑같아.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받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 앉은뱅이를 고치지 못했다면 앉은뱅이하고 똑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입은 살아있고 머리는 살아있지만 발은 오그라붙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반드시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도한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게 하옵소서.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터가 진동했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에 표적이 나타났죠. 병자를 고쳤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수가 굉장히 많아진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는 이 앉은뱅이 신앙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고 베드로 양과 같이 성전문을 들락날락 한다고 기도하러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이렇게 저녁 예배 나와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 집에 가서도 잠자리에서 기도하고 밤에 잠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얼굴면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너에게 성령이 많으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럴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마음속에 나만 그냥 성령으로 충만하던 그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생활이 이렇게 좋다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죠? 함께 기도하는 생활. 오늘도 여러분 함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함께하리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더불어 기도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아버님이 고혈압이 걸리셨어요. 그거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대만에 가서 이렇게 중풍 걸려서 오신 때 말고요. 제가 대학 1학년인가 2학년 때인가 어머니 아버지가 고혈압이 돼갖고 책을 쓰시는데 책을 아버님 책을 참 많이 쓰셨어요. 근데 책을 쓰시는데 아버지가 막 손이 막 안 된다. 야 손이 안 움직인다. 그리고 보면은 얼굴이 벌게 가지고 계세요. 들어가 보면은. 그럼 막 그냥 눈도 이상하고 아버지 큰일 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혈압이 안 떨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200이죠 200. 200이라는 그런데 막 눈도 빨개지고 큰일 났다 하시는 일은 많으신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도 아버지가 그러는데 아무리 약 드셔도 안 되고 침 맞아도 안 되고 막 그런 시간이 있어서 처음에 아마 그게 혈압이 많이 올리셨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나하고 엄마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엄마 엄마랑 나랑 교대로 기도하자.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저희 집에 다락방 이렇게 다락방이 있었어요. 주택이었는데 임은동이에요.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제가 기도를 이제 저는 이제 학교 갔다 오니까 저녁 때 기도를 하면서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다락방에 올라가서 아버지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또 어머니는 아침에 이제 우리들 다 나가고 없으면 아침에 또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우리도 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시고 이 생활을 두 사람이 한 두 달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가 내려오면 어머니가 올라가고 정말 중간에 공백이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때부터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좋아지기 시작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아버님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정말 마귀를 내쫓았다고 느낀 시간이 있었잖아요. 저도 이제 그때 뭐 은혜 받았으니까 이런 걸 이제 감지를 할 수가 있었어서 엄마 아버지가 이제는 날 것 같아요. 이 조상 귀신이 이 구렁이 귀신을 잡아낸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엄마가 나도 그런 것 같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정말 내가 막 기도를 하면서 만세를 불렀어요. 만세 막 만세 할렐루야 만세 막 그러면 찬양 부르고 어머니도 기도하고 이제 그런데 아버지가 날 것 같은 느낌에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그때부터 나아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야 집안에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개가 죽었어요. 마당에 있었던 큰 개가 갑자기 죽었어요. 독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누가 죽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야말로 막말로 말하면 급살 맞아 죽은 거죠. 그거 보면서 어머 희한한 일이다. 개가 왜 죽지? 개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느 날 그 다음날 또 며칠 있다 보니까요 온 집안에 그렇게 지렁이가 땅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렇게 뭐 지렁이를 많이 본 집이 아니었는데 어머 지렁이란 지렁이가 바깥으로 다 나온 거고 담벼락에 붙어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희한한 일이 일어나더라.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 마귀가 나가면서 개를 데리고 나갔군 아버지 대신에. 그리고 지렁이가 이렇게 다 나가 죽어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영적인 굉장한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내 머리가 맑아진다 막 그러시면서 그때부터 아주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시면서 한 달 안에 깨끗이 나으셨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 글을 쓰시는 것으로 있으나 울출축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 책을 많이 쓰셨거든요. 저서가 한 30권 되시는데 그 이머당 전집 이머당이 중국의 유명한 분 아닙니까? 아주 석학이죠. 이모당 전집. 그 이모당 그 선생님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이렇게 친한 이모당 그분이 훨씬 나이가 위시죠. 저희 아버님 아주 친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한국에 뭐 팬클럽 이런 데 왔다 가고 막 신문에 조선일보 크게 나가 하면서 이모당 전집을 여기다 좀 내면 좋겠다 이런 인재니까 우리 저희 아버님한테 이모당 그 전집을 아버님 보고 번역을 해서 책을 내시죠. 유문화사라는 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님이 그걸 5권을 아버님이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을 아버님이 번역을 해가지고 책을 5권을 이모당 전집이 지금도 있어요. 울림문화사가 망하려고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 그 책 내는 바람에 갑자기 돈방석에 올라앉은 거예요. 갑자기 돈을.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그런 축복을 받으려니까 그렇게 풍요하고 혈압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러다가 어머니하고 나하고 그냥 교대로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밤에는 제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낮에는 기도하고 얼마나 결사적으로 했는지 몰라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나한테 예 너랑 나랑 그때 우리 거기서 다락방에서 그냥 둘이 올라가면 내가 하면서 기도했지 그걸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아버지가 그 다음에 책을 쓰셔갖고 얼마나 많은 그 출판료를 받아갖고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개가 그렇게 죽었죠. 지렁이들이 다 나와갖고 때 옆에서 뻗어갖고 있는 거 보고 이게 무슨 조화냐 이게 무슨 일이냐 얼마나 많이 놀란 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파트너가 있다는 거 굉장히 축복인 줄 아시기도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여러분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건 참 좋은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공동체를 세워주셨을까요? 공동체가 살아있는 셀이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정말 크게 생명력 있는 교회인데요. 여러분들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시간뿐 아니에요. 집에 가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막 기도를 하죠. 그 어려운 일 당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예전에 병신도 때 우리 구역에서 그 남편이 젊은 분인데 삼성에 있는 분인데 그렇게 젊은 분인데 혈압이 그렇게 높아요. 젊은 사람이 40도 안 40이나 되는 거 하는 분인데 혈압이 그렇게 높아갖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버스 뒤에서 그 아빠가 누워있더라고요. 교회는 간간이 그저 주일날만 간신히 나오는 그런 처지였고 부인은 그래도 기도한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젊은 엄마인데 근데 제가 이제 구역장으로 있고 뭐 그 지구장이라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올 텐데 근데 갑자기 제가 꿈에 그분이 버스 뒤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더라고요. 밤중에. 그래갖고 내가 어머 이 아빠 완전히 근데 내가 느끼게 혈압으로 쓰러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못하잖아요. 무슨 재수 없이 악담 저줍니까? 그래서 아빠가 어떻습니까? 건강이니까. 요새 혈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막 굉장히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그러는가 보다 그래요. 근데 그 꿈 꾼 다음날 그 엄마가 밤에 전화가 왔어요. 8시쯤 됐는데 권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거래처 사람들하고 지금 음식점 가고서는 가고 그 다음에 술집도 간 모양인데 술은 먹지 말라고 하고 술도 머리 아파서 못 먹겠다고 하는데 오늘 내가 죽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남편이 전화가 왔대요. 내가 지금 혈압이 너무 오늘 술 먹지 마. 술은 절대로 안 먹는데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다. 내가 가다가 쓰러질 것 같고 머리가 터질 것 같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어제 꿈꿈도 있잖아요. 꿈꿈도 있었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랬어요. 다 같이 우리 기도하자. 집에서 각자 뭐 저녁 먹고 식사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시간이죠. 그러는데 우리 그 시간에 기도하자. 그래 9시쯤 돼갖고 12시까지 우리가 방에서 기도들을 했어요. 각자. 여러분 공동체에서 어떤 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서로 함께 나누면 함께 또 일하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정말 주님 앞에 기뻐하는 일이고 굉장한 능력이 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모여서나 기도하고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들 참으로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공동체들 친교를 해야 되는데 다른 친교 무슨 쇼핑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무슨 그런 친교가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기도하고 서로 신앙으로 붙잡아주는 그런 친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시부터 12시까지 기도했는데 그 아빠가 갑자기 집으로 잘 들어왔어요. 그날 근데 오늘 내가 죽을 것 같았다 완전 근데 막 그런 위험한 일도 있고 참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는 그런 공동체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놀란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역사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오후 3시 시간에 기도 시간을 규칙적으로 그 전에도 갔을 거예요. 그 이후에도 갔을 거예요. 그 전에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러 다녔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늘 두 사람이 함께 다녔죠. 한 사람의 능력이 하나면요, 두 사람의 능력이 둘이면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의 능력은 네 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능력, 세 사람의 능력은 아홉 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기하급수적으로 나라는 정말 불어나는 능력이라 할 수가 있죠. 더불어 그들은 함께 기도하며 같이 일했습니다. 우리 붙잡은 손에 굉장히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붙잡은 손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나타낸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일할 때 누구의 이름을 높여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같이 능력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디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는 다 마귀를 무릎 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마귀를 쫓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가 뭘 기도합니까? 십자가. 십자가. 마귀는요, 십자가라는 그 단어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보혈을 아주 싫어해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을 아주 싫어해요. 이 세 가지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 십자가, 이 세 가지면은 우리는 마귀를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원 다니고 산에 다니면서 참 잘못된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악령이 들은 사람들도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참 구경도 많이 하고 저런 경우도 있구나. 제가 많이 보고서는 알았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는데요, 이제 기도하다 악령이 들어가면 정신이 막 천사마귀도 들어가고요. 교만하면 천사마귀 들어가고 잘난 척하고 막 혼자 뭐 하는 것 같이 하다가 갑자기 막 천사막이 들어갔다.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막 그때부터 잘못된 예언을 하면서 막 미치광이 같이 그러면서 막 알기도 또 너무나 또 잘 알죠. 귀신같이 잘 알죠.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은 그 마귀들이 들어가서 이제 막 그러면 막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참 잠으로 나가기 어려워. 그러면은 뭐 찬양도 불렀다가 뭐 옆에 주변에 앉은 사람을 갖고 놀기도 했다가 그 다음에 막 헛소리 막 치기도 하고 머리 풀어지쳐갖고 막 산을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 이렇게 사방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저는 붙잡고 그런 적 없어요. 난 구경만 이렇게 했죠. 남자들이 와서 막 여기를 붙잡고 한 사지 하나씩들 붙잡잖아요. 남자들끼리 이제 이렇게 되면 남자 붙잡고도 여자들은 여자를 붙잡아요. 그럼 오면은 네 명이 붙잡고서는 이쪽 팔, 이쪽 팔, 이쪽 다리, 이쪽 다리 붙잡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요, 찬송 막 이건 나, 이건 나 막 이러면서요, 막 거기서 발광을 하는데, 야, 내가 나갈 줄 알아? 야, 가소롭다 막 이러고 그래요. 그래서 망신당하기 딱 좋아요. 그러는데 기도를 막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요, 찬양을 마귀들이 얼마나 찬양을 잘 부르는지 몰라요. 왜냐, 그 악령이 들어서 마귀 가사 더 잘 알아요. 그러는데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다. 구주 예수 의지함 이런 거는 너무나 잘 불러요. 마귀 들어간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예수의 피, 보혈 이거 부르려면 입 이렇게 다물어요. 제가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런 거 부르잖아. 그러면 입 안 불러요. 그리고 나머지는 너무 신나게 따라 부르고 자기들이 막 부르고 이런 거 볼 때 예수의 피를 마귀가 얼마나 싫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귀들을 완전히 패배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이 쥐고 있었던 사람들의 영혼을 다 그 다음에 내놓을 수밖에 없이 됐잖아요. 아주 참혹하게 정말 그들이 마귀들이 핍박을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핍박했지만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당했던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가장 싫어하는 게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오늘 보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했죠.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항상 승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려면 예수 이름 부를 만한 또 그 뭐든 또 자세가 돼 있어야 되죠. 그냥 죄 짓고 다니다가 갑자기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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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귀가 속으로 뭐랄까 너나 나가라 너나 나가라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 이름을 높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를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주기도문 20번 외워라, 30번 외워라 그러면 PC방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요. 계속해서 그거 할 때 머리도 좋아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변화가 되는 것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꼭 두 명씩 세 명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에서 하는 이것이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통성기도, 여러분들이 막 통성기도 하죠. 그것을 마귀들이 어떻게 듣는가? 그 통성기도는요, 마귀들은 완전히 우리 십자가 군병들이 북을 치면서 승정거를 막 치면서 북을 치면서 막 그냥 행진해 나가는 소리로 듣는데요. 그걸 어느 때 기도 중에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구역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통성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그 구역. 근데 예수님께서 통성기도를 할 때 마귀들이 완전히 그 성도들이 완전히
그 다음에는 같이 승정가를 부르면서 같이 행진해서 걸어가는 소리로 통성기도를 그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에 왔다가 다 도망가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우리들이 중보 기도하는 모든 분들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가지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진뱅이가 축복을 받았죠. 여기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안진뱅이가 축복을 받은 것이 여기 나옵니다. 안진뱅이가 축복을 받은 이유는 뭘까요? 그래도 성전 미문에 끊임없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매일 누가 업어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앞에 갖다 놨을까요? 이거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비록 어느 쪽을 향해 앉아 있었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쪽을 향해서는 바라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너무나 부정한 그런 불구자였기 때문에 이 앉은뱅이는 사람들 쪽으로 앉아 있었긴 했습니다. 많은 그래도 성전에 계속 그 자리에 와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겠죠. 예배 시간에 제사 시간 드리는 시간에는 그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도 축복이지만 성전에 가까이 있는 삶은 굉장히 축복인 삶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렇게 안 해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사를 올 때에 항상 교회 옆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좋은 집, 멋있는 집, 그냥 뭐 앞으로 많이 가격이 올릴지 뭐 자기네들이 물론 교통도 생각해도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해야 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그래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안나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안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았잖아요. 안나라는 사람은 결혼해서 일찍이 과부되고요. 그 다음에는 84년 동안 자기가 과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안나라는 이 선지자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이래서 성전에서 그가 그랬을 때 결국 그렇게 나이 많아져서 아기 예수님을 보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고 막 그 다음에 막 예언을 합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멀리 하시지 말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께 오신 성도님들은 성전 중심의 삶, 늘 성전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내가 여기서 교회 가기 싫다, 내가 여기서 점점 교회 가는 발걸음이 멀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고요, 잘못된 길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항상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길에서 동행 할 때까지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같이 떡을 떼실 때까지 몰랐잖아요. 예수님인 줄.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믿었는데 선지자라고 믿었어요. 그러는데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그렇게 맥없이 처참하게 돌아가신 걸 보고 너무 낙심을 해갖고 그날에 그냥 자기 고향으로 낙창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수님 만났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인 걸 알아보고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금방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성전을 점점 멀리하는 거 여러분 신앙이 병들어간다는 증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교회가 사모가 되고 가고 싶어지고 그런 마음으로 그저 예배 정규 예배 때뿐이 아니고 무슨 어떤 의미감으로 책임감으로 오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저 수시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성전에 그저 그런 교회가 부흥합니다. 성전 중심의 삶, 자꾸만 교회 가기 싫어. 한 번 빼먹어, 두 번 빼먹어, 세 번 빼먹어. 그럼 자기 자신이 지금 침체되고 병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도 만났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내를 바로의 아내로 넣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고 큰 재앙을 당할 뻔했잖아요. 성전으로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사명의 길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래도 앉은 뱅이는 40년 동안 어쨌든 매 그냥
하여튼 사람들이 어보다 낫지만 그래도 성전미문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멀리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가치관이 맨쯤엔 틀렸어요. 그저 하나님의 자비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내 깡통에 돈을 좀 던지고 나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죠. 바디메오와 성전미문에 앉았던 이 사람은 믿음이 아주 다릅니다.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친 다음에 너 뭐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걸 구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라 말씀하시니까 결국 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동전 주기를 바랬어요. 감히 자기가 이렇게 심각하고 심한 이 중증인 앉은뱅이가 나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죠. 돈이나 좀 많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루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라봤다 그랬어요. 나를 보라 베드로가 바라할 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잖아요. 그건 어떤 마음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좀 몇 푼 줄까? 아이 불쌍하다. 아이 그 100원짜리 말고 1000원짜리 한번 줘볼까? 아이 불쌍하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살고 싶다면 여러분 남들 볼 때 정말 그들에게까지 내 손을 뻗쳐서 나에게 주신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면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자리에까지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여러분이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병신도라도 얼마든지 그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겨자신동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이 앉은뱅이를 고쳐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서 막 기뻐뛰며 찬양하며 들어갈 수 없었던 성전에 들어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행각의 사람들이 5,000명 모이고 예루살렘에 크게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봤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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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죠. 나 잘 되게요. 나 축복받게요. 어떻게든 내가 좀 뭔가 좀 잘 되고 내 삶이 성령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뭔가를 좀 내가 얻어보려고 뭔가 채우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내 돈이요? 내 가족이요? 내 문제요? 여러분, 여러분의 바운더리가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막 주신 거면 언어의 장벽을 다 뚫어주신 거거든요. 언어의 장벽을 뚫어주는 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모든 국경과 모든 걸 초월해서 해서 결국 120명이 막 각 나라 말로 방언할 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이디오피아 사람, 애굽 사람, 뭐 여기 사람, 저기 사람 구련에 다 해서 보고서는 깜짝 놀라고 아니 여기서 내 고향의 언어를 듣는다는 거 이게 어쩐 일이냐?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장벽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에서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축복을 받고 싶은 것이 내 가족, 내 돈, 내 자녀 여기서 시작해 여기서 끝나세요. 여러분 그거는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매년 매년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남까지 구원해 줄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러 다니죠. 둘씩 둘씩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앉은뱅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집에도 많이 있죠. 참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우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기도 많이 하러 다니면서 많이 기도하면서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신 능력을 이렇게 땅에다 사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속에 있는 은사를 분리들이 일으키라. 디모데에게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앉은뱅이들이 있습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베드로는 그 앉은뱅이를 바라볼 때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만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냥 지나가죠. 동전이나 하나 주고 기껏해야. 그럼 뭐 그렇게 관심 가지겠어요. 나 빨리 가서 기도하고 빨리 시간대 모아야지. 우리 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거 좋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눈을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진배기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느 때까지 안진배기로 살 겁니까? 또한 우리들이 먼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성령 받았다면 안진배기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매일매일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돼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변화돼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우리들의 관심이 세상에 있고 세상의 어떤 육적인 것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의 성령을 더 갑절로 몇 배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충만해 여러분 속에 침체되어 있고 묶여져 있고 나밖에 모르는 삶에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많은 손길이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뭐 어디 가서 교사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도 없고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남의 삶에 뛰어들어서 그들의 삶을 정말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매일매일 그저 애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가치 우리도 모든 가치관과 삶의 목표와 살아가는 모든 태도가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형편없는 우리 저희들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고 무기력한 우리들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속에 있는 은사를 불릴듯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거듭에 침체되고 눌리고 아버지의 상에 있는 우리들이라면 다시 한번 오늘 소생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앉은 안진뱅이들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사랑하고 그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고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